오늘 리버풀이 돌풍의 주인공 비아레알을 꺾고 챔피언스리그 결승행을 확정지었습니다. 4일 새벽에 열린 2021-22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리버풀이 비아레알을 3대2로 이겼습니다. 지난 28일 1차전에서도 리버풀이 비아레알을 2대0으로 이겼었는데요. 그렇게 리버풀은 2차전에서도 승리를 가져가 합산 스코어 5대2로 먼저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에 성공했고 비아레알은 4강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비아레알은 4-4-2 포메이션으로 헤로니 모루이, 페르비스 에스투피냔, 파우 토레스, 라울 알비올, 후안 포이스, 프란시스코 클랭, 에티엔 카푸에, 다니 파레호, 지오바니 로셀소, 보레이디아, 제라드 모레노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4-3-3 포메이션으로 알리송, 앤드류 로버트슨, 버질 반다이크, 이브라히마 코나테, 알렉산더 아놀드, 티아고 알칸타라, 파비니오, 나비 케이타, 디오고 조타, 사디오 마네, 모하메드 살라가 선발로 나와 비아레알에 맞섰습니다. 비아레알은 1차전과는 달리 전반 시작 2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2차전 시작과 동시에 합산 스코어를 한 골 차로 좁혔는데요. 그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간 비아레알은 결국 전반 41분 한 골을 더 추가하며 2대0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리버풀은 후반이 시작되고 16분 만에 마네 골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리버풀은 탄력을 받아 마네 골을 터뜨리고 5분 후 동점골을 터뜨리며 리버풀은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흐름을 탄 리버풀은 후반 28분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은 마네가 쐐기골을 넣으며 경기는 리버풀이 3대2로 역전했습니다. 리버풀은 돌풍의 주역 비아레알을 잠재우고 3시즌 만에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리버풀은 2019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 결승 진출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3시즌 만에 결승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5일 새벽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 4강 2차전이 시작됩니다. 1차전은 맨체스터 시티가 4대3으로 이겨 한 발 앞서고 있지만 2차전은 레알 마드리드의 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과연 두 팀 중 어떤 팀이 결승에 진출하게 될까요? 5일 새벽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시작되는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가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